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오늘 왔다는 강원도 천안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삼부연 폭포에 왔습니다. 38경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사가 겸재정선이 여기 삼부연에 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삼부연 폭포를 보시고 계십니다. 삼부연 폭포는 맹선산 자락, 용봉산 자락의 중턱에 딱 앉아있습니다. 높이가 20m나 수심이 얼마 정도 되냐? 용 네 마리가 살 정도로 아주 깊습니다. 저기 문턱 배인 쭉 보이시죠? 가마솥트럭. 저기 홍해가 칼로 저기를 바위를 치고 있는지 용 세 마리가 성천하기 위해서 저 용트림을 한 것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거나 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 여기 삼부연 폭포는 천년 동안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다고. 그거는 궁예 시대 때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 아마 궁예가 궁고구려를 세우면서 스스로 태봉의 나라를 세웠다. 궁예의 마지막 쓸쓸한 모습이 이쪽에서 끝났기 때문에 궁예의 눈물, 저 왕의 눈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삼부연 폭포입니다. 철원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멀리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은 아 정말 멋있습니다. 폭포가 산 중턱에서 턱 떨어집니다. 3단 폭포입니다. 한번 내려와서 웅덩이가 생기고 두번 내려와서 또 웅덩이가 생기고 세 번째 저렇게 우리에게 장대한 모습을 보이는 저 폭포가 바로 삼부연 폭포입니다. 아, 여기 삼부연 폭포에 가려면 서울에서 쭉 가다가 예, 철원으로 물론 가셔야죠. 가셔가지고 가다 보면은 여기에 삼부연 폭포 바로 앞쪽에 잠시 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시간 대기하시려고 그러면은 삼부연 폭포 오른쪽에 터널이 있어요. 저 터널을 지나가지고 쭉 가면은 바로 건너다마다 주차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걸어서 터널로 나와서 이 삼부연 폭포를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천년 동안 내리는 천년 동안 흐르는 천년 동안 쏟아지는 저 폭포수 과연 궁예의 눈물일까요? 왕의 눈물일까요? 아 엄청납니다. 지금 쏟아지는 거 보세요. 우와 저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이거 장마가 한참 오기 전에 제가 촬영해 놓은 건데 지금은 아마 여기 가득 찰 것 같습니다. 폭포수가 이 폭포수 앞에 있는 저 용소 용담에 가득 물이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심은 얼마 정도냐? 그냥 깊어요. 시퍼렇습니다. 아직도 이무기 한 마리가 저 삼부연 폭포 용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시지 마세요. 아, 들리는 소문에는 용 네 마리 중에 세 마리는 성층을 해서 저렇게 소뚜껑 같은 모습으로 성천하는 자리를 만들고 한 마리는 성천을 못해서 여기 폭포수 용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좀. 대단합니다. 여기가 철원에 있는 삼부연 폭포입니다. 저는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새롭고 갈 때마다 더 멋있어집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맹선산 자락 그리고 용봉산 자락 여기 마지막
궁예가 숨지기 전에 여기 살았던 왕건에게 쫓기다가 이쪽으로 왔던 궁예가 철원에 토업을 정했던 그 나라 태봉의 자리입니다. 엄청나죠? 이 길로 쭉 해서 들어가면은 저쪽에 주차장이 있고 부연사라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사찰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저기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반대로 거꾸로 이 터널을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아, 뚝뚝 물이 떨어져요. 그렇게 쉽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제 앞에 사람들이 먼저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건너편 터널 건너편으로 거의 왔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아, 두 사람이 길을 안내를 쭉 맞춰서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쳐다봅니다. 아, 앞에 쪽에서 주차를 할 수 있고 아, 지나온 터널을 한번 쭉 뒤돌아봅니다. 아, 이쪽에 오니까 해가 막습니다. 바로 이 물이 삼부의 폭포에 폭포수가 이 계곡으로 흐릅니다. 끝까지 삼부의 폭포 저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